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켜주는 닥터아이TV 안과 전문의 신대환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비문증을 지난 3년간 겪고 있었는데요. 지난 비문증 영상이 워낙 뜨거운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비문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구나 한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문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면 찾아서 전달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눈에 비문증이 있는데요. 거미줄 같은 모양과 함께 작은 이런 점들이, 엮인 모양들이 둥둥 떠다니면서 시야를 종종 가리곤 해요. 다행인 것은 지금은 이 비문증과 제법 친구처럼 지내면서 원래 데리고 사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비문증이 없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전은 머릿속에서 비문증을 잊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마치 안경테처럼 보려고 하면 보이지만 굳이 신경 쓰지 않게 된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것 같아요. 오늘은 비문증들을 의학적으로 치료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여러 선택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비문증을 단순히 이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불안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비문증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눈 안쪽에 유리체, 이곳에 위치한 콜라겐들이 변성되면서 뭉치게 되고 그것들이 갑자기 이제 그림자가 져서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뭉친 단백질 덩어리를 잘 풀어줄 수 있으면 비문증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가설들을 기반으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눈의 단백 가수분해 효소를 직접 주입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지만 이눈 안쪽의 주변 조직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클수 있고 그 위험도도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효소를 직접 주입을 하는 것 대신에 효소를 복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고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파인애플에 많이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가수분해 효소를 이용한 연구가 있고요. 라이신, 비타민C, 아연, 포도추출물, 그리고 헤스페리딘 등의 조합을 이용한 비문증 영양제들을 이용한 연구들이 있어요. 파인애플의 경우에는 100에서 300g으로 용량을 나눠가지고 3개월 동안 매일 섭취하도록 실험을 진행을 했고 100g에서는 55% 그리고 200g을 매일 먹은 실험군에서는 67% 또 300g을 매일 먹은 실험군에서는 무려 75%까지 비문증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음식으로 비문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인 만큼 비교적 집에서 간단히 시도해 볼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파인애플을 이렇게 매일 복용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겠죠.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파인애플의 당도가 굉장히 높은데 파인애플을 매일매일 섭취를 한다는 것도 역시 좀 한계점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단점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브로멜라인 성분들을 따로 추출을 해서 영양제로 판매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열 처리를 거친 브로멜라인 효소가 얼마나 효과를 낼수 있을지도 역시 한계점으로 지적이 될수 있으니까 복용할 때좀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외국에서 주로 이제 비문증 영양제로 출시돼서 나오고 있는 성분인데요. 비트로켓 또는 이제 비트리얼 헬스 아이플로터 포뮬러 등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주요 성분은 아까 미리 좀 언급을 했지만 이제 라이신, 비타민C, 아연, 포도추출물, 헤스페리딘 이렇게 다섯 가지의 주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씩 효과의 근거를 보자면은 라이신은 정확히는 이제 L라이신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우리 몸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필수 아민산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칼슘 흡수나 이제 콜라겐 형성에 도움을 주어서 뼈나 인대 등의 근골격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눈의 유리체에서 콜라겐이 변성돼서 뭉치는 주요 기전으로 생각되는 당화작용을 막아줌으로써 비문증을 예방 및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와 아연을 비롯한 다른 성분들 역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유리체의 퇴행을 막아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당화 작용을 억제해서 유리체 내부에 있는 콜라겐이 뭉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수 있겠어요. 이런 기전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6개월간 실험이 진행됐었는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비문증 억제 효과를 보였었고 안내 영상 촬영을 통해서 눈 안쪽을 직접 이렇게 촬영을 한 거예요. 그 촬영을 한 결과에서도 역시 유리체 덩어리의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하는 치각적인 보고도 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눈까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여러 물질들이 잘 전달이 될수 있을지 그에 대한 기전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어요. 우리 눈 자체에는 필터가 있어서 다른 공간들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장벽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약이 여기를 뚫고 어떻게 전달이 될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모호한 상태예요. 특히 오늘 소개드렸던 비문증 연구들 중에서 처음에는 파인애플 주생산국인 대만에서 이루어진 연구이고, 두 번째는 약 개발자 중한 사람이 참여한 연구라는 점에서 추후에 이런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분명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비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연구들이 아직 많지 않은 현재로서는 마냥 기다리시기 힘든 분들에게 뭔가를 선택해 볼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될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비문증 형태인데요. 비문증이 처음 발생했거나 그 양이 많아질 경우에 또는 이제 눈앞에서 성광이 슉슉 지나가는 아니면 이제 번개가 치듯이 번개가 쾅쾅 치는 그런 광시증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야의 일부가 커팅 친 것처럼 펄럭펄럭 가려 보이는 경우에는 망막 열곡 및 망막 박리라는 그런 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비문증일 수가 있고 자칫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형태의 비문증을 가졌다라고 하시면은 꼭 가까운 안과에서 눈 상태를 점검받으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오늘은 비문증을 개선하기 위한 의학적인 접근, 그 중에 복용을 시도할 만한 성분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비문증은 스스로 예민함을 좀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바쁘고 또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선택조차 쉽지 않을 수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번 시간이랑 이어서 다른 외과적인 방법들을 통한 의학적 비문증 치료에 대한 노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앞으로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 가지고 찾아뵐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